4배 빨라지고요. 2.5배 빨라지고요. 그리고 5배 많은 여유 공간을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보호 관련해서 작업이 진행 중인데요. 이 하단에 보면 계속 색깔이 계속 바뀌고 있죠. 글자가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아침에 세수하는 것처럼 기분이 좋아집니다. 안녕하세요. 오다섯입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께 CleanMyMacX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사이트가 CleanMyMacX 웹사이트입니다. 여기 여러분의 맥 마치 새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죠? 네, 맞습니다. 여러분 맥 컴퓨터를요, 새것 같은 상태로 회복시켜주는 서비스고요. 저는 맥을 오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후 5시 영상 작업도 모두 맥에서 작업을 하는데요. 보통 시간이 지나면서 컴퓨터가 점점 느려지고 계속 필요하지 않은 불필요한 데이터가 계속 쌓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 컴퓨터를 구입했을 때의 그 쾌적함, 그게 너무나 좋은데 사실 제가 일일이 파일을 삭제하고 정리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CleanMyMacX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훌륭하게 제가 필요로 하는 기능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오후 5시에서 인공지능 관련된 서비스들을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최근에는 대부분의 서비스가 웹 기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증되지 않은 웹 서비스를 테스트해봐야 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럴 때마다 바이러스, 악성 코드 이런 것들이 좀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CleanMyMacX가요, 그런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성능을 유지시켜주는 다양한 기능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또 다른 이유는요,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매우 직관적이고 아름답습니다. 처음에 이 CleanMyMac을 쓸 때는 사실 UI가 그렇게 고급스럽진 않았는데 요즘에 계속 업데이트가 되면서 아주 제 마음에 쏙 드는 유저 인터페이스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주기적으로 이 CleanMyMacX를 통해서 제 컴퓨터를 최적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주 할 필요는 없는데 할 때마다 꼭 아침에 세수하는 것처럼 기분이 좋아집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이 CleanMyMacX UI입니다. 아주 맥에 최적화된 디자인으로 잘 만들어졌고요. 디지털 공간을 해방시키자. CleanMyMacX는 여러분들의 시스템을 청소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양한 서비스들을 사용하다 보면요, 관련돼서 파일들이 계속 축적이 되는데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 대신해서 몇 초 만에, 여기 보면 몇 초 만에 있죠? 몇 초 만에 군더더기를 제거한다고 합니다. 하나의 버튼이면 충분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버튼 하나만 누르면 자동으로 처리를 해줍니다. 설명서도 필요 없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네, 정말 설명서 필요 없습니다. 그냥 버튼 한번 누르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됩니다. 우리가 보통 우려하는 게 내 중요한 데이터가 사라지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을 하게 되는데요. 중요한 파일과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 정크 파일을 철저하게 구분해서 시스템을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동의 없이는 절대로 중요한 데이터는 터치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죠. 예, 맞습니다. 중요한 데이터를 삭제해야 되는 경우에는 동의를 구하고 안정성 관련해서 리포트를 제공하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컴퓨터가 갑자기 느려진다거나 아니면 팬이 심각하게 돌아간다든가 그런 상황에서 보면요, 최적화가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순간입니다. 그럴 때 CleanMyMacX를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정보를 보호하거나 악성 코드를 제거하는데도 CleanMyMacX가 필요한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방식으로 응용 프로그램을 관리하세요 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보통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건 쉬운데요, 제거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냥 무작정 프로그램 파일을 지운다고 해서요, 그게 완벽하게 제거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한번 설치가 되면 부수적인 파일들이 설치가 되고 또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 또 불필요한 데이터들이 사방에 쌓이게 됩니다. 자, 그런 데이터를요, 바로 제거할 수 있는 강력한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부팅 시간이요, 4배 빨라지고요. 그리고 앱 반응 속도도 2.5배 빨라지고요. 그리고 5배 많은 여유 공간을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 테스트를 통해서 도출한 결과라고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인생은 즐기고 청소 스트레스는 날려버리세요. 저는 컴퓨터를 정말 많이 씁니다. 뭐 유튜브를 하는데도 중요하지만 인공지능 관련된 프로젝트 그리고 컴퓨터 프로그래밍 또 다양한 창작 작업을 할 때 컴퓨터를 많이 활용하는데요. 사실 창작 작업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다른 컴퓨터 업무는 단순화시키고 최대한 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CleanMyMacX가 저에게는 큰 도움이 된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실제로 테스트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leanMyMacX를 실행하면 지금처럼 화면이 보입니다. 왼쪽에는 다양한 기능들이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에는 스캔이라고 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처음에 여러분들 아무 기능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스캔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동으로 청소하기, 그리고 보호하기, 그리고 성능 관련돼서 세 개의 파트로 진행이 됩니다. 지금 청소 파트가 끝났고요. 관련해서 3.41GB가 불필요한 정크 파일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호 관련해서 작업이 진행 중인데요. 이 하단에 보면 계속 색깔이 계속 바뀌고 있죠. 글자가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다양한 파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잠재적인 위협을 탐지 중이라고 텍스트가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보호 과정이 끝나면요. 이제 성능으로 넘어갑니다. 성능 부분은 아주 빠르게 진행이 됐고요. 이 보호 관련해서는 어떤 악성 코드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OK 사인이 났습니다. 자, 이 청소 관련해서 세부 항목 검토라는 버튼이 생겼습니다. 이걸 눌러보면요. 이 3.41GB가 어떤 파일이고 실제로 지워도 괜찮은지를 검토할 수가 있는 겁니다. 버튼을 눌러보면요. 자, 지금처럼 아주 자세하게 리포팅이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정크 파일이 2.48GB고 휴지통이 919.9MB, 그리고 매 첨부 파일이 11.8MB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정크 관련해서도요. 지금 6개 파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삭제하고 싶으시면 체크를 켜주시면 되고요. 빼고 싶다 이러면 체크를 꺼주시면 됩니다. 개요로 다시 돌아가고요. 자, 여기서 이제 실행 버튼을 누르게 되면 자, 시스템 정크 파일이 삭제가 되고 있고요. 자, 관련해서 현재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최상의 상태를 유지 중이라고 메시지가 떴고 3.41GB 불필요한 정크를 완료했고 통합 스캔을 권장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각적인 위협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통합 스캔을 강력히 권장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간이 좀더 걸리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유가 될때 통합 스캔을 하게 되면 좀더 자세하게 바이러스라든가 위협에 대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왼쪽에는요, 조금 전에 진행했던 청소 파트, 보호 파트, 성능, 그리고 응용 프로그램 제거, 그리고 파일 관련된 다양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간단하게 버튼 한번 클릭으로 이 모든 과정이 다 처리가 되고요. 필요에 따라서 또 부분 작업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의 맥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클린 마이 맥 X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특히 요즘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많은 컨텐츠를 생성하다 보면 금방 시스템이 느려지거나 용량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바로 정리를 해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클린 마이 맥 X를 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할인 링크를 제가 제공해 드릴 건데요. 한정된 시간 동안 제공되기 때문에요. 서둘러 혜택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